이거 찍자. 아니 주세요. 예, 오늘 사시면은 아니 당분간 못 살 것 같아요. 네? 왜? 지금 퇴근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온다고? 그럼 조금 더 주세요. 수입, 수입이라 그러면 요새 금방 먹더라 그러면. 요게 마지막입니다. 700회가 이게 700회가 12,000원? 1kg 더 달라고요? 네. 아니 그 밭에 금방 먹더라고.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 캐나다권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봤어요. 아니 진짜 여기서 내장도 여기 다녀갖고 내가 안 들어오니까 옆에 사람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을 때는 다 줬는데 안 주지. 왜요? 나 손해야 되니까. 가격이 떨어졌나 봐요, 이거? 서리태만요? 서리태. 팥? 팥은 보시면 내린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저번에 내가 왔을 때 약간 싹 더 조절했어요. 또 마이크도 조금 더 가능해요. 삼산 같은 경우도 3만 하던가 2만 8천 원이었고 2만 6천 하던가 2만 8천 원이었고 현미찹쌀도 2만 6천 하던가 2만 8천 원이었고 현미찹쌀도 내렸고 회찹쌀도 내렸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열리니까 이거 햇쪽도 이거 내린 거야, 가격이? 이것도 내렸고. 거두는 안 내렸어요? 거두는 안 내렸어요. 한 마리 넣은 거예요. 내렸고. 소리태 내렸고. 소리태가 왜 한 마리밖에 없어요? 전문 이제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니까. 아.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 오는 건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파랑 서리태라 그래. 파랑 서리태가 아니라 원래 명칭은 참치. 아니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거는 수입이에요? 수입이에요. 국산인데 이거는 소금이랑 청태고. 아. 이거는 속까지 팔아주세요. 아 이거는 속까지 팔았고. 네. 이거 살짝 달아놓은 건데. 속이 노랗고. 이게 이제 밥. 인자미 떡국물 네. 여러분들의 통곡수 아. 사실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6,000원어치 사전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사전은 이제 밥에다가 먹어요. 근데 이게 서리태가 맛이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서리태랑 이거랑 맛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요거는 밥을 할 때는 파래를 이뻐요. 아.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여름철에 콩고수 할 때 네. 이걸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거 백채로 한 거하고 훨씬 더 달고 맛있고 고가로 하고 가격도 더 비싸요? 가격도 더 비싸죠. 밥이라든가 그 똑같은 인자미 국물 예, 예. 그것도 맛있고 이거는 여름철 콩고수도 맛있고
서리태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그냥 서리태를 하시고. 서리태는 주로 밥에나 먹고 콩자반 해 먹고. 밥, 콩자반, 여름철 중국수. 또 떡에도 괜찮아요. 콩국수도 이걸로 해요? 콩국수도 이걸로 콩국수.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도 뭐 콩국수 하는데, 네. 여름철에 가보면 여름이 특별 재미라서 검은 콩국수, 저기 콩국수가 써있는데 있어요. 네. 그게 이거예요. 아. 이게 요 세 개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자가용 타고 다니셔서 편하시겠네. 옛날에 숙소 하나 하다가 보리쇠 종류가 막 흙보리, 뭐 널보리, 찰보리. 흙보리, 널보리, 찰보리, 또 청보리하고 눌른보리하고 있어요. 맛이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요게는 영양보리쌀이라 해갖고,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 아, 흙보리. 당뇨 있으신 분들은 요거나 요거. 아, 당뇨에도 좋은 거예요? 네, 요거는 찰보리는 좀 피해주시고, 당뇨에는. 요거나 아, 요거. 아니, 왜 이거 찰보리는? 찰보리 탈구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없는 거죠. 아.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탈구가 좀 피하시겠죠. 당뇨면은 잡곡이 그냥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당뇨 있는 분도 그렇지.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사 갖고 오시나요? 쌍욕도 국산 혀수리 티 어떻게 하세요? 780g 안 돼요. 너무 많네. 780g인데 저 얼마 드셨어요? 많네. 이것도 풀리면서 약하잖아요. 자기야, 나무에 달라고.